자, 여러분들 여기는요, 잡사가 요즘 해장하러 거의 매일 오는 곳입니다. 여수 저희 집 근처 선원동에 여수시 선원동에 조지스시라는 곳입니다. 자,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오늘 제가 온 이곳은요, 제가 저희 집 근처 그 회전초밥집인데 해장을 하러 저 여기로 좀 자주 와요. 아니, 우선 회전초밥집에서 무슨 해장을 하냐, 국물도 없이. 근데 여기 돈코츠라면 매운맛이 진짜 딱 제 스타일이에요. 제가 진짜 여기는 저 미리 말씀드리는데 무슨 따로 광고 촬영 겸 오거나 아니면 뭐 협찬을 받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. 여긴 제가 자주 오는 집이에요. 자주 오는 집이고 해장하러 이제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오는 집이에요. 저 여기 좀 몇 번 오시면 저 진짜 자주 볼 거예요. 여기 뭐 그리고 따로 촬영 의뢰를 받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. 여기 한 번만 촬영해 주세요라는 촬영 의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음식으로 좀 요즘 해장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영상을 좀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회전 내일 이렇게 쓱 돌아가고요. 보통이 한 접시당 1,900원 정도, 1,900원입니다. 한 접시당 1,900원이고 뭐 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롤,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. 저는 근데 여기 와서 먹는 게 좀 한정돼 있어요. 저는 주로 이렇게 화로, 화로 종류를 좀 먹고요. 아니면 계란말이도 한 번씩 먹고 그리고 여기 광어에 또 묵은지를 좀 같이 주는 뭐 초밥이 있거든요. 그거 좀 일단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 여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저 식구들이 또 다 좋아해요. 여동생이 저희 밑에서 치킨집 하고 있는데 여동생도 그 가게 문 열기 전에 와서 이렇게 밥 좀 자주 먹고 우리 조카도 여기 오는 거 좀 되게 좋아해요. 저 어머님이랑도 좀 몇 번 자주 왔었고 근데 뭐 지인 가게 홍보냐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. 근데 절대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저는 뭐 협찬 품목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광고다 아니 뭐 촬영 의뢰를 받았다 그러면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이 집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. 일단 라면 나오기 전에 초밥부터. 아이고 사모님, 평소에 안 나오던 서비스가 촬영이라고 나오는 건가요 지금? 저 항상 콜라 시켜 먹거든요. 뭐 서비스를 주셨네. 카메라가 켜지니까 서비스가 바로 나오네요. 아유, 아무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, 사모님. 아, 자, 근데 여러분들 이 초밥은 제가 짤막한 지식이지만 좀 알려드릴 만한 게 초밥은 사실 햅쌀이나 햅쌀로 잘 만들질 않아요. 이게 살짝 묵은 쌀이 맛있대요. 이게 햇쌀이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밥을 짓게 되면 떡지거나 찰기 때문에 조금 초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너무 묵은 쌀은 또 안 되고 적당히 잘 묵은 쌀로 해가지고 이 초밥을 만들어야 굉장히 또 맛이 좋다고 하네요. 이게 제가 여기 와서 해장으로 먹는 매운 돈코츠 라면입니다. 어우, 이게 특유의 돼지뼈 우려낸 그 느낌의 깊은 돼지고기 육수 맛. 딱 거기다가 굉장히 매콤해요. 사실 이제 일본 라면 같은 경우는 좀 짠맛이 좀 강하고 아무리 매운맛을 시켜도 이 정도까지 매운맛은 없어요. 이건 약간 좀 사장님이 퓨전으로 해가지고 현지화를 조금 시키신 라면 같더라고요. 근데 해장할 때마다 먹는데 진짜 좋아요. 와. 일본 그 라면 특유 감성이 약간 짠맛, 예. 조금 짭짤하긴 한데 근데 괜찮습니다. 맛있습니다. 뜨거.
아, 뜨거. 가격은 이렇게 해서 8,000원. 아. 여기 라면을 먹고 나서는 제가 짬뽕집을 잘 안 가게 됐어요. 혹시나 제 단골 짬뽕집 짬뽕의 전설 사장님 보시면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도 한 번씩 먹으러 가니까 짬뽕. 아. 진짜 국물이 죽여야지 저희도. 아, 저 먹자마자 땀 나는 거 보이세요? 이게 해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. 땀이 안 나면 해장이 안 되더라고요, 사실. 아. 아,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 보통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뭐 3시부터 5시 이렇게 써져 있긴 한데 2시에도 미리 좀 오전 장사를 멈추실 때가 있어요. 그만하실 때가 있어요. 뭐 화로나 이런 게 좀 재료가 좀 소진이 좀 빨리 되면은 일찍 좀 클리닝 타임을 가지세요. 그러니까 그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사람 북적이더라도 점심시간 맞춰가지고 1시 정도?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오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립니다, 여러분들. 오후 장사는 5시부터 시작을 하고요. 제가 와서 먹는 것 중에 초밥 중에 아 또 여기 계란. 나 굳이 저걸 왜 먹지? 뭐 화로나 이런 거 좀 좋은 거 먹으면 되지. 근데 이게 뭘 해장할 때 오면 요거 되게 땡기더라고요. 맛도 괜찮고 살짝 달달한 그 일본식 계란말이. 아 그리고 여기 저희 조카가 오면은 소고기 초밥을 항상 사장님이 준비를 해주시는데 여기 소고기 초밥 괜찮아요, 여러분. 근데 저는 소고기 초밥은 잘 안 먹어가지고 와 아 일단 요거 하라에다가 요 묵은지 씻은 묵은지를 좀 이렇게 주거든요. 여기도 기가 막힙니다. 해장을 저처럼 이 얼큰하면서 깊은 국물 요걸 해가지고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강추해요. 여러분 우와 오 이 소리 나오잖아요. 이게 아주 오바네라고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실제로 여기 오시게 되셔가지고 저 먹는 거 보시면 오와 막 이러고 있어요 혼자. 한 번씩은 나도 하다가 옆에 분이 쳐다보면 민망해가지고. 네. 오늘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네, 사장님한테 거봐 오늘 해장하러 오실 거라고 했잖아. 기가 막혀 또 아쳤다.
이것도 새우도 한번 잡숴봐야죠. 새우 쳐봐.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그 한 오후 2시쯤 오면은 저 영업 준비 중 뭐 닫혀 있을 수도 있다. 술 많이 먹고 해가지고 아 그 3시 정도가 클리닝 타임이니까 지금 가면은 열어 있겠지 해가지고 한 2시쯤에 와가지고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. 다른 걸 먹으러 갈까 하다가 5시까지 참고 와요. 이 라면 해장하려고 예. 한 3시간 그냥 가서 그냥 영화 보고 멍 때리고 한 영상 찍거나 그러다가 5시까지 참다 들어요. 네.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정도로 제가 여기 라면으로 해장을 많이 합니다. 진짜 이건 추천합니다. 이건 진짜 드셔보시면 맛있다 하실 거예요. 네. 아 여러분들 항상 뭐 술 마시거나 그러면 해장할 때 돈이 아까워가지고 뭐 라면에 콩나물 이렇게 해가지고 해장을 하던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사랑 많이 받고 해서 점심 해장으로 이렇게 라면에다가 초밥도 해가지고 먹는 예, 자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예, 이런 또 호사를 또 여러분들 덕분에 누리고 있어요.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예, 라면 진짜 추천합니다. 그리고 초밥도 괜찮아요. 맛있습니다. 여러분들 좀 다양하고 나중에 혹시나 이쪽 근처 방문하실 일 있으면 오셔가지고 회장이 됐든 식사가 됐든 한번 꼭 드셔보시고 가시길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